뉴스야 시작합니다. 정치부 서주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첫 번째 물음표 보죠. 예, 첫 번째 물음표는 많이 컸다 양정철로 하겠습니다. 예, 많이 컸다. 저 말은 보통 많이 큰 사람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 네. 손혜원 전 의원이 한 거죠? 그렇습니다. 이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은 이달 마지막 주 초반쯤 미국으로 출국을 하죠. 이 발단이 된 것은 한 인터넷 언론의 보도였습니다. 예. 양 전 원장이 지난해 이낙연 대표를 수차례 만나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제안했다는 겁니다. 민주당은 해당 보도에 대해서 만난 건 맞지만 그런 구체적인 얘기를 나누지는 않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. 그런데 손 전 의원이 이 보도를 SNS에 공유하면서 정말 많이 컸다 양정철 씨 이제 겁나는 게 없구나라는 글을 올린 겁니다. 예. 뭐 며칠 전에도 손 전 의원이 유튜브에서 이제 대통령 눈밖에 양정철 원장이 났다. 네. 눈밖에 났다 이런 얘기를 해서 좀 관심을 모았었는데 오늘 또 말을 보탠 거군요. 그렇습니다. 특히 손 전 의원이 양 전 원장을 향해서 이 많이 컸다라고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. 지난해 총선 전에 유시민 이사장이 범진보 180석도 이 확보가 가능하다라고 한 발언에 대해서 양 전 원장이 의석수를 호언하는 사람은 그 저희를 의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한 적이 있는데요. 예. 당시에도 손 전 의원은 양 전 원장이 많이 컸다고 비판한 바가 있습니다. 양정철 원장의 급으로 유시민 이사장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뭐 제가 많이 컸구나라는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. 근데 왜 손 전 의원이 저렇게 계속 한 사람을 찍어서 비판하는 겁니까? 예, 그 두 사람의 갈등이 이렇게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손 전 의원이 열린민주당을 창당한 게 계기가 됐습니다. 예. 손 전 의원은 당시 양 전 원장을 콕 집어서 아직도 문 대통령의 복심인지 그의 행보가 과연 문재인 정부를 위한 것인지라는 글을 올렸습니다. 그러다가 윤석열 총장 문제가 갈등의 기폭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. 손 전 의원은 이른바 추윤 갈등 때 민주당의 대응이 미진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윤 총장과 친분이 있는 양 전 원장 때문이라고 봤습니다. 사람들이 길길이 나서서 뛰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YC 무서워서 못 뛰지. 윤석열 총장과 YC와 이 모든 게 연결돼 있는 거예요. 저 YC가 이제 양 전 원장이다. 네. 예, 그런 얘기고. 자, 윤 총장을 둘러싸고 이제 낙곰수 멤버였던 김용민, 주진우 씨가 이제 서로 이제 다툼이 있었잖아요. 그것도 예. 비슷한 맥락인 거죠. 그렇습니다. 특히 손 전 의원이 김정숙 여사와 이 동창이기도 하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의 갈등이 친문 진영의 분화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도 있습니다. 국민의힘 김근식 당협 위원장은 기울어가는 권력의 말기적 현상이라면서 이 추한 모습을 보는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. 예. 뭐 저런 식의 갈등이 대통령에게도 부담이 될 텐데. 네, 그럴지 모르겠습니다. 네.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보죠. 예, 첫 번째 물음표 많이 컸다 양정철의 느낌표는 엑스맨은 멈추지 않는다. 로 하겠습니다. 예. 이 손 전 의원은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뒤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죠. 한 여권 인사는 손 전 의원이 당시 민주당의 엑스맨이라는 비판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제는 친문 진영 전체 엑스맨이 되고 있다고 걱정했습니다. 예, 같은 편이 팀플레이를 망치는 걸 엑스맨이라고 하는데 예. 저 그 경우다. 네. 자, 두 번째 물음표도 보겠습니다. 예, 두 번째 물음표는 박범계의 나쁜 손으로 하겠습니다. 예, 박범계 법무장관 후보자가 이번엔 또 나쁜 손 논란에 휩싸였다. 그렇습니다. 아시는 분도 많겠지만 나쁜 손이라는 말은 요즘엔 그 이성에게 좀 불쾌감을 주는 신체 접촉을 의미하는 말로 쓰이죠. 먼저 사진 한 장을 보시겠습니다. 예. 박 후보자가 4년 전인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책평가위원장으로 활동했을 때 사진입니다. 옆 테이블에 술병들이 있는 걸로 봐서는 회식 자리로 추정이 되는데 박 후보자가 이 한 여성 직원의 어깨를 끌어안은 채 단체 사진을 찍고 있죠. 이걸 두고 나쁜 손 논란이 불거진 겁니다. 자, 그런데 저런 행동이 여성이 불쾌감을 느껴서 문제를 제기하면 법적으로도 논란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? 예, 물론입니다. 특히 박 후보자가 당시에 분과위원장이었고 또 여직원이 그 밑에 파견된 부처 직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불쾌감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항의를 하기가 좀 어려운 상하관계였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박 후보자가 좀 더 배려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. 박 후보자가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이후에 유독 이제 손과 관련된 논란들이 계속 불거지고 있어요. 그렇습니다. 아시는 것처럼 몇 가지 폭행 의혹에도 휩싸여 있죠. 먼저 2019년 패스트트랙 지정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을 때 박 후보자가 야당 당직자를 이른바 헤드락 폭행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. 또 2015년에는 집 앞으로 찾아와서 면담을 요청한 사법고시생들을 폭행했다는 의혹으로도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. 예. 도망가니까 그 고시생을 다시 잡아채우기 위해서 막 뛰어가서 그 가방을 낚아채서 이제 끌고 오는 식으로 이렇게 완전 이성을 상실한 그 행동을 했었는데 사실상 폭행 논란 기사가 나왔는데 혹시 그런 관련 입장 있으신가요? 반대. 폭행이 아니라 내가 폭행당할 거 아니에요.
한 고등학교 강연에서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했다 이런 논란도 불거졌지 않습니까?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? 네, 이 논란이 된 강연 영상을 한번 먼저 보시죠. 예. 여러분들 고등학교 2학년이죠? 아침에 일어날 때 뭐가 뿔뚝뿔뚝하지? 어? 그치? 그리고 밤마다 부르르 떨고 그러지? 예, 박 후보자의 저 말은 이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에 나오는 공창제도를 예로 들려다가 나온 말이었습니다. 예. 이 전체 맥락상 이 성매매를 옹호한 것은 아니었는데 다만 이 한 시민단체는 학생들에게 하기에는 조금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면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상태입니다. 참 논란도 많은 법무장관 후보자입니다. 네.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보죠. 예, 두 번째 물음표 박범계의 나쁜 손의 느낌표는 힘센 갈매기 조나단으로 하겠습니다. 예. 이 박 후보자는 앞서 보신 강연에서 학창시절 갈매기 조나단이란 이름의 서클을 만들어서 복수를 했던 일화를 소개를 했습니다. 강연 주제였던 힘을 갖춘 정의를 설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. 이 박 후보자에게 유독 폭행과 관련된 구설이 많은데 박 후보자가 말하는 힘, 그 힘이 그 힘은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. 예. 뭐 박 후보자도 의혹들을 지금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25일이죠. 예정돼 있는 인사청문회 어떻게 답변을 하는지 들어보도록 하죠. 네. 잘 들었습니다. 지금까지 서주민 기자였습니다.